우리가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 막막한 거, 답답하고 그런데 나도 웬만한 그런 걸로는 사람을 욕을 안 하고 사람들 흉도 안 보고 넘어가 주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웬만하면 그냥 그래도 또 그럴만했겠지 이러고 갔는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바깥에 나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거들먹거리면서 거만하고 그런데 막 윤석열 건들건들 그렇게 걷는 것도 바빠 건들건들 근데 일도 안 하고 건성건성 나라 돈을 그렇게 써먹으면서 그냥 뭐든지 건성으로 해 그런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건달이잖아. 그런데다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가르쳐 준 것도 모르는 아주 건망증도 심한 그런 건달이야. 그러니까 다 건건건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김건희하고 사나. 건, 몽땅 건인 거 있지? 건들건들, 건성건성, 건방지고, 건망증도 있는 건달. 거기 건다 건건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고. 거기다 이제 거들먹거리고 거만하니까 일 안에서 저렇게 야단을 하잖아. 야단을 치는 거지. 보통 우리말로는 그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거 좋게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쪽에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방지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건방 떠냐 이런 소리잖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설치는 거. 그걸 요번에 아주 세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딱 걸렸지. 그냥 나가지 않고 한국 안에서 그랬어도 요새는 외신이 다 그런 거 퍼나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저기까지 나가가지고 그냥 내놓으라고 확성기 틀어놓고 그렇게 바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진짜 이란이 적이라 그러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했네. 그러니 죽을 똥살 똥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데 이걸 어쩌지? 근데도 모르는 건가 봐. 자기가 뭐를 했는지 건망증이 심해서 딱 잊어버렸나 봐 하고는 남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시거리면서 저렇게 희죽거리면서 나가서 뻔뻔하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스위스 가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뭐가 잘못이었다라는 것조차. 한국 돌아오는 길 몰라서 자기가 혼자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그냥 자기가 대통령인 것 잊어버렸으면 좋겠네, 아예. 대통령이라는 거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막 알아. 어떨 때는 또 몰라. 막. 이거는 누가 어떤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런데다 성깔은 있고, 지 몸이 불편하니까 신경질은 많이 나고, 김건희를 옆에서 깔짝깔짝 바가지 긋고, 그 둘이서 그렇게 싸워댄다며 뭐든지 코치를 당해야 되지. 걔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걔 취급하도 군인들이라고 바깥에 있다고 모르겠어. 지금은 바로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상황에 나 이렇게 바보입니다. 무지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도 하지. 겸손은 힘들어, 그 사람은. 김어준이 겸손이 힘들다 그랬는데, 그 말이 윤석열이 김건희가 겸손은 힘들구나. 그 소리를 그렇게 크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건망증 심한 시건방진 건달 딱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 요번에 나가서 한 짓을 보니까 자기 도장 찍고 다니네.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는 거를 안 했으면 변명거리라도 생기는데 그걸 똑같이 말했으니 병렬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없어. 변명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 뒤에 그 북한이 적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 말의 적이라는 말은 윤석열 시계, 그 윤석열 적인 무슨 적, 그런 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그렇게 다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뒤에다 말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K컬처도 망해가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잖아. 한류가 얼마나 신나게 잘 퍼져가는 그런 그쪽 아랍권은 이란이 아주 독자적으로 한국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하여튼 골고루 골고루 말아드셔. 곤란해지면 자기가 곤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것 같으면 뭐 마약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랬더니 12구 사태가 터져서 마약 수사한답시고 그러더니 좀더또 힘들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냐고 반공 방첩 하겠다고 날릴 거라 그랬더니 간첩 들고 나왔지 또. 네, 참못 말려. 뭐 말하기가 무섭네. 이 정도는 예상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정도는 예상 가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예상을 미리 해보자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테헤란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술 먹느라고 바빠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맨날 논현동, 청담동 술 먹으러 가면 지나다니는 길도 모르나? 뭐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 뭘할게 뭐야.